분들이 와이드 스쿼트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이렇게 손 해가지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잡았죠? 일단 알기 쉽게 오른쪽으로 보여줄게요. 그 얘는 척추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뭐 비너스 보조교라는 네, 뭐 PSIS라는 게 있어요. 여기 잡아. 그럼 내가 위치를 봐봐. 얘가 위로 올라와 있죠? 이렇게 와 있어. 근데 내가 여기서 와이드 스쿼트를 한다? 만약에 와이드 스쿼트를 한다? 그냥 그대로야.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골반을 어떻게 할까? 한번 말아줄 거야, 이렇게. 그 어느 정도 맞죠, 지금? 우리 이 상태에서 그대로 거야. 이렇게. 거의 뭐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내려온다고 보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계속. 그래서 힘 풀리면 이렇게 되고. 그걸 말아주고. 넘어질랑 말랑 해야 돼요, 이거는. 그리고 이 뼈가 튀어나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잡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맞죠? 이렇게 해야 진짜 여러분 골반을 원래대로 조금씩 바꿀 수가 있어요.